우리는 생명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신비한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해파리,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 생물, 그리고 외계에서 온 듯한 지능형 생명체까지. 오늘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생명체들의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연꽃. 그런데 이 연꽃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로터스 이펙트라 불리는 이 현상은 연꽃 잎이 물과 닿으면 순간적으로 모든 오염물질을 밀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원리는 마이크로 및 나노 구조로 이루어진 연잎의 표면 덕분인데요. 이 작은 돌기들이 물을 튕겨내면서 먼지까지 함께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로터스 이펙트는 자연에서 발견된 자가 청소 기술로 지금은 건축 재료, 방수 섬유, 심지어 스마트폰 화면 보호 기술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불멸이란 것이 가능할까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트리토프시스 도르니 해파리입니다. 이 해파리는 위협을 받거나 늙기 시작하면 세포를 다시 어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나이를 먹다가 다시 아기로 돌아가는 것과 같죠. 이 과정은 세포 재프로그래밍과 비슷하며 과학자들은 이 원리를 연구하여 인간의 노화 방지 기술에 응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모든 생물에게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어떤 동물은 평생을 어린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멕시코의 신비한 도롱뇽, 악솔로틀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이 동물은 성체로 변하지 않고 올챙이 같은 유생 상태에서 번식이 가능합니다. 이 현상을 네오텐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악솔로틀은 신체 일부가 손상되면 완벽하게 재생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재생 능력을 연구하여 인간의 신체 조직 회복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햇빛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심해 5000m 아래에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태양광이 전혀 닿지 않는 이곳에서 생명체들은 화학 합성을 통해 살아갑니다. 열수분출구 근처에서는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박테리아가 서식하며 이 박테리아를 먹이로 하는 거대한 심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이 없어도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생명체는 공룡도 나무도 아닌 바로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는 약 37억 년 전부터 존재했으며 심해, 빙하, 심지어 화산 속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4천만 년 전 얼음에서 발견된 박테리아를 해동해 다시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박테리아는 거의 불멸에 가까운 생존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중 가장 외계 생명체에 가까운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문어입니다. 문어는 고도로 발달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으며 RNA를 즉각적으로 편집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유전자 구조는 지구상의 어떤 생물과도 다르며 일부 과학자들은 문어가 판스페르미아 이론을 통해 외계에서 온 생명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하는 생명체들 속에서 우리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그 경이로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과연 어떤 생명체들이 새롭게 발견될까요?